어려운지 모르겠네, 내용 자체가. MG세대다. 그래가지고, 삼촌이 일금 부부에 대해서는 아예 필기 한 자도 못했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단어 자체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의 제목이, 등불 아래냐, 회아리 말이냐. 등불은 빛이고, 회아리는 어둠이라는 걸 갖다가 적기는 일찌감치 적어놓고 알기는 뒤늦게 알았다는 거. 핵심을 확실히 잡았구만.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냐 평상 아래냐 그 뜻이 두려워함이냐 동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는 이뭔 소린지 오늘 진짜 단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단어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건잘 알겠고. 두려움이라는 건잘 알겠고.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이것도 적을 때는 뭐지? 뭔 소리지? 했는데 삼촌의 해석에 의하면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아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아, 듣는 거. 귀 열림. 해가지고, 아, 그랬던 구절이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뭘 뺏긴단 말이지? 했는데,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아멘. 그것을 말하는 것 같고, 진실로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을 것이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아무도 등불을 감추지 않는다. 라고만 적었지만, 삼촌이 말씀하시기로는, 등불을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드러내놓고 그 등불을 갖다가 밝혔다라고, 삼촌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감출 것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삼촌이 또 그랬어. 예수는 빛 플러스 등불이라고. 아멘. 비치고 등불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도 하셨지만 살아계신 주님이고 그리고 현재적인 주님이다. 라고 삼촌이 말씀을 하셨는데, 삼촌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두 단어는 결국은 이제 하나가 되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니 살아계신 주님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삼촌이 또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원모 삼촌도 말을 했고, 삼촌도 방금 말을 했지만, 아기는 태어날 때 귀가 먼저 열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는 귀가 제일 나중에 다친다. 라고 이제 삼촌이 얘기를 했는데, 원모 삼촌이 말을 하기로도 이제,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귀가 제일 늦게 닫히니까 마지막까지 말을 다 듣는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나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말씀을 먹다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돼서 이제는 듣기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은 들을 귀가 있는 자다. 그래서 듣는다. 보고 본다, 듣는다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맞다. 긁었던 삼촌이 이렇게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생명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인 것이고, 그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 생명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이 생명을 살려가지고 또 열심히 또 누군가를 또 살려봐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쓰여진 이 글은 좀 어렵고 뭔 말이지였지만 삼촌의 이제 해석으로 아그 말이 그 말이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를 알수 있는 말씀이었고 그래도 이랬다 저랬다 오늘도 이제 할 말이 있는 말씀이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멘. 모범생. 아멘. 핵심을 다 짚어주면 아멘. 다른 문제 할 말이 없게 생겼어, 지영아. 아유, 다 해버렸네. 자, 기순누님 다음으로 정내누님 순서대로. 네. 아유, 난 지영이가 말하는데 내 마음하고 똑같아가지고 웃어. 어떻게 내가 할 말을 다 하는지 오늘 말씀하신 뭐가 뭔지 나도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그 등불 얘기를 하셨는데 등불 밑에는 옛날에 그 속였던 자 속여에다가 불 이렇게 켜서 했잖아요. 근데 이그등 밑에는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건 없이 좀 생각이나 등불 밑에는 어둡다는 그걸 표현을 왜 하셨나 그랬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못 알아듣는 거. 목사님들 예수도 고향에 가서는 그 전도를 못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나고 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진짜 엊그저께 그 원무 형제 그 양반이 그 지가 제일 첫 번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 내가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아 그러네 그렇구나 처음에 들려야 뭐를 하죠. 그러니까 귀를 만드셨구나. 참 내가 이제 그걸 처음 알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도
지가 제일 끄트머리까지 이치 남들이 그게 없어지는구나. 그것도 좀 신기하고. 근데 이제 지는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하면은 다 틀리게 들려요. 그러니까, 장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여기서 또다 틀리게 들리는 사람. 이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다 틀리게 들려.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건성건성 듣다 보면 엉뚱하게 듣고, 또잘 듣는다고 했는데도 또 엉뚱하게 듣고, 그래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고, 오늘은 우리 집 양반이 저 뚱딴지 같은 소리를 그냥 뭐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어맹난 그 옛날 그 영화 배우 그 남편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자가 벌써 오래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사람이 99세래야. 그래서, 아니, 그 사람 죽은 자가 언제인데 자기는 엉뚱땅땅하게 그걸 살아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 내가 그랬더니, 살아있대. 아니, 죽었어. 그랬더니, 살아있대. 그래가지고, 하도 야단을 쳐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지 간에 나는 죽은 걸 알으니까 다시 알아보라. 다시 좀 보라. 뭘 보고 그래. 그러냐 그랬더니, 핸드폰에 뭐가 나왔대. 그래서 언뜻 내가 그때 생각날 때, 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엉뚱하게 듣는 사람도 있구나.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거 잘못 본 거야. 잘못 알아, 그 말을 했대요. 그러는 게 잘못 알아들은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다시 그거를 이제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서 이제 죽은 거야. 그랬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더러, 아, 내가 잘못 알아들었네. 죽었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딱 얼굴을 딱 내가 보니까 죽은 게 보여. 그런데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아, 저가 알고선도 자존심이 상해서 죽었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서는 내가 웃었어요. 웃으니까 자기도 따라서 웃더라고. 그러니까 또 다시 들어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그 말을 나더러 말안 해요. 아, 잘못 들었다 들안 해요. 그래야 웃어. 그래, 그렇게 낑기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듣는 사람이 다 각각이라 신앙도 이게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다 각각 들어. 각각 들어서 이 말씀이 다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다 각각이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하나님은 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는데, 불을 왜 던지러 왔는지는 도대체 좀 모르겠어요. 그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던지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 왜 던지러 왔어? 불을 던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들었어요, 저는. 왜 던지러 왔나? 그 설명을 해 주셨나? 내가 못 들었나? 지금 그 의문이 생겨요. 주셨는데 내가 못 들었나? 왜 던지러 왔지? 그게 지금,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고, 이제, 있는 것도 뺏는다는 말은, 사람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있는 것도 그 얄미워서. 사람이 보기에도 얄미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었는데 자꾸 더 달라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있는 것도 뺏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알아듣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어떻게,
내가 적어놓고선도요, 이거 적을 때는 아 이게 이런 뜻으로 적어놨구나 그러고서는 지금 읽어보려고 보냐 또 잃어버렸어. 왜 무슨 뜻으로 적어놨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정대 누님, 마이크 켜보세요. 오늘 저녁에 너무 재미있는 날이군요. 아, 우리 지영이는 어떻게 그렇게 참 날마다 일주월장을 해요. 나도 못할 말을 그냥 어쩌면 그렇게. 지금 내가 그 제목이 써놨는데 그걸 어디다 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응급하다 해야 될것 하나님. 저도 뭐 말을 이제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아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 이해심이 날마다 그참나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뭐라 할까? 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뭐 조금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걸잘못 넘어가는 사람. 그런데 내가 뭐 그럴래서가 아니라 이 생명은 사람을 이렇게 모든 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멘.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말씀을, 아, 어둠에 있으면은 상대방만 보인다. 얼마나 아멘이지. 진짜 어둠에 있으면 상대방의 그, 단점만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단점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 또, 말할 때는 그것도 생각이 나는데 말하려니까는 말하려겠던 것으로 또 막. 찬송하나 하신대요. 말이 되게.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지영이처럼 적으면 되는데 적는 것도 나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안 적어요. 안 적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뭐야, 우리 같은 사람은 공부가 잘안 되지만, 영식이 형제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진짜 많은 공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들어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나는 혼자요. 와, 이렇게 어려운 말을 그래도 듣고 앉았다는 게 신통하네.
아니, 그게 어디로 가버렸지? 그 말을 하려고 그랬네. 뭐,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런 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제 사는 것이 감사밖에 할 보고 싶어.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든 그 육체적으로 불편한 데가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하루하루 주신 일에 감사하고, 이 생명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성윤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저는 늘 그래요. 내 말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고, 인생이 함께 있다가 헤어진다는 게, 그렇지만, 아니, 그런데 되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모님은 그렇게 병원에도 잘안 다니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아유, 이분은 진짜 복 있는 분이다. 고생 안 하시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저말 저거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고생 안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래도 복이 많으신 분이다. 주님 안에 살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음도 들고, 아까 할 말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고 당최 안 오네요. 보고 들은 거.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나면 또 하세요. 더 풀부터 시작할까요? 2000년. 더 풀. 예. 그 누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감사를 하니까 더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그 누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듣게 됐네요. 제가 그 귀가 없을 때는 사람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누가 말을 해도.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귀가 열리고 나서는 그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통해서, 저 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저에게는 하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정상적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떠함과 그 사람이 어떠한 경계가 사라지니까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도 한 300년 전에 그 그림과 지금 그리는 사람하고는 못 만나요. 그 세대 차이 때문에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림 넘어서 마음을 만나면 그 300년 전에 그 사람의 말이 들려요. 세대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어에서는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MZ 세대는 핸드폰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공간 개념, 시간 개념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과 내 마음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면 왜 우리가 대화를 못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자본주의도 끝나고
공산주의도 끝나고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나라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참 교회가 이제 그 세워질 그때가 됐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이나 어떤 종교가 아닌, 그러니까 종교도 끝났잖아요. 그 종교 나라도 해봤는데, 종교를 통해서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귀가 열리는 게안 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예, 저는 그게 제 여태까지 모든 여정이 그것 때문에 제가 헤맸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것으로 말하겠죠. 내가 아는 것으로 말하니까 서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내가 아는 것으로 들으니까요. 그러면 틀렸네로 들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과 나는 하나로 짜여져야 되는구나. 어떤 말을 들어도, 어설픈 말을 들어도, 어려운 말을 들어도, 그 언어는 사람이 하는 기역, 니은이잖아요. 어려워도 기역, 니은. 쉬워도 기역, 니은.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아줌마 마음인지, 아저씨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오늘 형의 마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교회 식구들과 같이 제가 이렇게 어울려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 있으니까 등경 위에 빛이 있는 곳이구나, 여기가. 여기는 판단하지 않으니까, 헤아리지 않으니까, 여기는 빛이 있는 곳이구나. 또 이렇게 감사하는 분을 보니까, 아하, 감사를 하면 자꾸 생기는구나. 뭐가 자꾸 생겨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그걸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감사를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듣는 게참 중요하구나. 듣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그 벙어리인데 듣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여기는 그 나이 차이가 다 있는데 불구하고 그 세대가 다 떠나서 내가 말을 어누르게 할지 어떻게 할지 다 상관없이 하나 되는 이 세계 안에서 제가 살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 영식이 형한테 제가 감사한 게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걸 잘못 알아들었어요. 귀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성령 얘기를 많이 하나 그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형의 마음이 깊이 알아졌습니다. 우리가 다투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서로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하고 이 성경도 보니까 그 100년 전에 쓴 거는 저희가 읽어도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그 사람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어로 말하든 라틴어로 말하든 히브리어로 말하든 그 너머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나고 교통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서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형과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어도 벽이 없네. 격이 없고. 그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교회 생활을 할수 있는 이 모임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나가 한마디.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화요 모임 처음 와가지고. 간장 잘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장용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아주 진지하게 들었거든요? 진지하게 들었는데,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지영 언니가 너무 또 이거를 너무 쉽고 단순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지영 언니, 말씀을 더잘 들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또제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너무 좀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한 구절만 머릿속에 들어왔거든요. 한
한 구절만 딱 들어왔는데, 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 딱 들렸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말씀을 들으면, 와, 그 사람 진짜 좋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죽음의 그 죽기가 싫잖아요, 사람이. 그 죽음의 공포를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니. 아,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죽지 않고 그냥 휴거가, 구원파에는 휴거 얘기하거든요. 휴거가 돼가지고 그냥 죽지 않은 채로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공중 결혼식을 올리고 그냥 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경험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봤구나. 그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성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구나.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문 앞에 문지기만 돼도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받아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제가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 누가 무슨 미국 시민권 따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막 그런 얘기 한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이 기쁨에 그냥 약간 취한 것 같아요. 취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약간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누군가 꽂히면 그 얘기만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제가 예전에 그 순특삼촌 집에서 하도 이제 오정 모임 사람들이 신못띠 튀못띠 하니까 그분들을 이해해보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신못띠가 뭐냐? 성격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왜 어떤 오전 모임에 어떤 젊은 사람 얘기했을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차피 사람이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떼어내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막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뛰어내렸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릴 때 이미 자기가 못 박힐 걸 알았는데, 내가 사람인 내가 그걸 알았으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줄행량을 쳤을 텐데, 그래도 그것을 알고도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강도도 사람이고 거기 옆에 달리는 사람도 사람인데 왜 굳이 예수 안에 내가 포함돼야 되냐, 강도도 사람이고 십자가에 다 달렸는데 내가 그 안에 포함되면 왜안 되냐, 뭐 그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순택삼촌이 그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참 사람. 근데 제가, 와, 어떻게 그 길을 순종을 했지?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저는 제가 인내심이 많아가지고, 인내심으로 제 모든 그 고통을 다 알지만 그거를 능히 짐을 지고 갈수 있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제가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순종을 할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 포함이 돼야 돼.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온갖 생각 속에서 살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순종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 나라를 보고 나니까 와, 예수님이 과연 억지로 그 길을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가실 때 분명히 저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였을 텐데, 그것을 이루시려고 가는 길이 즐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조금,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조금 이해가 되면서, 와, 예수님은 그 길을 이루러 가시는 길이 너무 즐거우셨겠구나라는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뭐 이런 뭐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그 영광과 그 나라를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참사람이고 그 참사람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을 그냥 신모띠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라면, 그러면은 나는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 참사람을 말하신 거라면. 왜냐면 그 참사람을 알게 되면 제 문제가 끝나버리거든요. 뭐 내가 그 죄인이어서, 구원파에서 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대속한 걸 믿느냐,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게 그게 다면, 그게 믿음의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꼭 믿어야 되는 그게 있어서 항상 내가 믿지 않느냐, 믿느냐, 그걸 가지고도 또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이 교회에서 처음 했어요. 제가 교회를 5번을 옮겼거든요. 구원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굴복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더풀이 이름 모르지만, 정말 나이나 이 성별이나 이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정말 제가 외모를 보지 않고 그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가 듣게 되는 이런 경험도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뭔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 세계가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뭔가 성경 안에서 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막 실제하고, 막이막 살아 걸어 다니고, 이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막 이게 막 살아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눈앞에 보이니까, 막 뭐라고 설명을 할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선하자매, 가난함이 귀하네. 영미하지. 저는 지영이가 엄청 쉽게 해석해서 너무 좋았어요. 지영이는 저의 약속자입니다. 아까 오빠가 들으라. 근데 나는 내 자매가 뭔가 시킬 때 제대로
제대로 그 못 전화 전에 듣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자가 듣는 것과 남자가 듣는 게 완전히 다르대요. 그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와이프가 밖에 나왔겠지. 그래, 여보, 집에 있는 감자 있잖아요. 그거 절반만 그 깎아 놓으세요. 그랬더니만 거기 있는 감자를 갖다가 한 자루 있는 걸딱 반만 깎아 놨더래. 반은 안 깎아졌고 반은 깎아 놨더래.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듣는 귀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오빠가 그 언니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지. 화성과 금성의 차이입니다. 그런 거인 거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세 번씩이나 들으라 했다. 왜세 번씩이나 얘기했을까? 우리가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음은 이 듣는 길을 내가 내 생각이 내가 많으면 안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나는 상대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특히나, 내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안 들어요. 저는 목사님들 특징이 남의 말을 안 들어서 드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맨날 자기가 말만 했잖아. 말만 한 사람은 또 대접을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진짜 지가 잘났는 줄 아는 건 거야. 저는 목사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 아멘. 오빠, 이거 익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수습 안 되는데, 어쩌지? 미안, 그냥 목사 꼈어. 그 정도로, 특히나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회개해야 되는 사람인 게, 저는 늘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말로서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아무 데나 강의하는 거야. 특히나 우리 집에서도 강의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실컷 엄마 말 들어. 그렇게 해놓고는 딱 한마디 저한테 일침을 줍니다. 엄마, 엄마 말다 맞아. 그렇지만 엄마는 가르치려고 하잖아. 이거거든.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야, 엄마는 맨날 그래 가르치러 다니니까 그렇지 했는데, 제가 이게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어머야, 어머야, 진짜 내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고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더라고요. 내가 내집 안 씻고 가르칠 사람 아니잖아요. 내집안 씻고 가르칠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건 거예요. 야, 정말 제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지금 또 그거 생각하면 정말 정말 제가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기특한 게 그나마 지금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니면은 나도 지금 내 말만 하기 바빴을 낀데, 얼마나 남들이 봤을 때참 꼴불견인 한 사람이었겠어요. 우리 속에는 다섯 가지 견이 있대요. 다섯 가지 견. 오빠 이거 개견인 거 알지? 나는 말씀을 못 들었으면 나 꼴불견의 사람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관념이 이 선입견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이견 때문에 그 쌓여진 이 선입견, 뭐 고정관념, 편견, 꼴불견 그랬죠. 그리고 가장 나쁜 견이 있어요. 고견. 뭔지 알아요? 고견? 고상한 척. 지연차 있잖아. 고상한 척, 예쁜 척, 잘난 척다 하는 건 거야. 앞에 있는 상대방은 다 보이는데도 말을 안할 뿐인 거거든. 왜? 저런 인간은 말해봤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뭐 어떻게 해라 말안 해. 왜? 저 인간, 저런 척 하는 인간은 어떤 말을 하면 내 입만 아프거든. 그래서 정말 지가 잘나서, 예뻐서, 알아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은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말이 아깝다 싶어서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다는 게, 아까 우리 그 정말 똑똑한 정쟁이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듣는 태도가 중요하지. 우리는 어떤 듣는 태도를 해야 돼?
내가 영숙이 오빠 말씀하기 전에 나는 그 다음 간증 뭐 해야지라고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듣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비워야 되는 건 거야. 어떻게? 오빠의 말씀에 두 귀를 이쪽 귀, 이쪽 귀, 양쪽 귀를 갖다가 쫑긋해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야?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없어져? 안 없어져. 그건 어디에 없어지냐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있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 많이 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 그 어려워. 어려운데 진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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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굉장히 어필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그뭐 이렇게 뭐 대꾸를 한다든지 같이 함께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자칫하면 이거 설명충이가 돼요. 설명충이. 저는 앞에 서론이 엄청 긴 사람 되게 근데 본론은 한마디야. 됐나 됐다 이러면 돼. 근데도 구구절절이 말이 많아. 그건 뭐냐면 자기는 오해 안 받고 나 이렇게 잘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걸 더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는 거거든. 특히나 목사님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사람도 저였다. 저였고 그리고 우리는 억울해도 오해를 받아도 그러면 상대가 그렇다 하면은 그 순간은 수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러고 난 뒤에 한참 돌아서서 그 사람이 오해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시간이 흐르면 그거는 지식으로 생각했던 건 거야. 거기에 대해서 야, 내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본론은 어디 가고 없고 그 말꼬리 꼬리 잡고 끝내는 서로 간에 그 의만상에 상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특히나 부부 사이가 그런 게 많잖아, 그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막 말이 막 이렇게 많고 막그 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곡해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때는 한 템포 쉬어주는 거죠. 한 템포 쉬어주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물을 한 모금 먹는다든지 그렇게 틈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틈이. 그랬었고 무슨 말 하다가 지금 제가 지금 못 돌아가겠는데 여하튼 저도 참 듣는 사람이 아니었고 내말 하기 바빴던 사람이었잖아요. 내말 하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상대방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고 하나님 앞에 흙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두 귀를 쫑긋해서 듣는 거는 내가 나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정말 비어진 상태로 혼자 들었을 때인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거더라고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오빠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고 중요한 거는 내가 저 상대방한테 내 다음 내가 저 사람 말할 때 그다음 내가 뭐 해야지라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하게 그 사람 앞에 그냥 두손 모아갖고 그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 하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완전히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없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한게 우리는 매일매일 왜 그게 가능한 자리가 뭐냐면 매일매일 나는 나라고 뭔가 자꾸 생겨요. 내가 이 관념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걸 하나 둘세개 자꾸 깨는 자리가 내 입을 닫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듣는 거더라고요. 간증을 듣는 거. 그게 되게 이제 그랬을 때 온전하게 그 말씀에 이제 귀를 두 귀를 딱 열어놓고 이렇게 듣게 되겠더라고요. 아, 여하튼 잘 아직까지는 뭐잘안 됐는데 여하튼 제가 그내 속에 그 사람이 지영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고서 그 오소나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새는데 좀 셀게요. 뭐 어차피 오늘 좀 말씀할 사람 좀 적잖아.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처음에 교회 왔더니만 제가 보기에도 튀고 말하는 것도 튀고 행동도 튀고 다 튀잖아요. 다 튀니까 막 사람들한테 이게 또 많은 그게 뭐야 좋은 소리도 많이 듣지만 나쁜 소리도 많이 듣고
또 나를 위해 준다고 우리 교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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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친절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나 이 사람은 이래가 가려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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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고 어떻고 하는 말이 저한테 뭐냐 막으로 보인다. 막으로 하나의 아, 저 사람이 어떻다 카드라는 걸로 그 상태를 알기 전에 내가 장영성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라 하기 전에 나는 장영성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나다 들어보는 기라 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다이렉트로 알기 전에 내가 벌써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저한테는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먹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말을 갖다가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해라, 좋은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라 카드라 하는 것들은 그런 말들은 안 들으려고 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처음에 이제 교회 와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그러고 또 네가 어떻다 카더라 누가 카더라 카더라 그런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저는 그게 너무 또 감사한 게 어떤 게 감사했냐면 저는 교회 오자마자 요만큼 빗볼락 했는데 코로나가 확 터지는 바람에 거의 몇년 동안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했잖아요. 스카이프를 시작해서 그다음 줌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을 더 많이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전 세계적인 사람이 스카이프에 다 몰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침 저한테는 득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어떻다 하는 소리 다 내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화 받고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얘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내, 만약에 아닌데 억울한 소리 하잖아. 그럼 바로 박아봅니다, 그거. 그리고 어떻게 박냐? 말안 해. 그런 것들은 말이 필요 없다 하고 바로 난리뿐. 그거 말안 해. 근데 하나님은 저를 좀 사랑하셨나 봐요. 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코로나를 만들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남의 말은 뭐냐면 이게 바람처럼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아, 이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뭐든지, 이게 기다리면, 그냥 흘러갈 거는 다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씨를 심고, 여름에 막 이렇게 막 자라면서, 가을을 거쳐서, 그게 이제 노랗게 익으면 이렇게 왜, 피는 꼿꼿하게 쓰지만, 정말 익은 곡식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거든요. 이렇게. 익은 것들은 숙이잖아요. 이게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응? 모르니까 기다리는 걸 거예요. 아, 이래서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라 하는 그 굉장히 특수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본 사람. 그래서 여튼, 주구절절히 듣는다는 거, 오늘은 이렇게 듣는다는 거였었는데, 듣는 태도, 지영이가 제일 중요한 건 듣는 태도다. 저는 들을 때 굉장히 집중해요, 집중.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확 이렇게 찍어버려요. 근데 왜 덧풀림은 무슨 유니폼도 아니고 화요일마다 입는 옷인가? 왜 빨간 옷일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는 그것도 기억하고 있거든. 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까 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없었는데, 왜 저분은 왜 저 빨간 옷이, 아, 저 화요일날만 입는 복장인가? 하면서 있잖아요. 아빠들은 멋쟁이야. 아빠들은 멋쟁이라고 그래. 멋쟁이라고요? 아, 멋쟁이는 빨간색만 옷만 입구나. 여튼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관찰력이 좀 쓸데없이 뛰어나요, 쓸데없이. 그래서 오늘 여기 이한 사람 한 사람이 표정이 어땠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다.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 이게 하늘에 이게 팍 찍혀버려, 사진처럼. 그래서 저는 되게 집중을 좀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냐면, 좀, 뭐랄까, 뭐. 좀 허당해요. 그래갖고, 별로, 내가 내라고 되게 강할 것 같은데 없어요. 좀 보면 좀 없어요. 그래서 오선화의 장점이 뭘까? 오선화의 매력이 뭘까? 이걸 자꾸 찾아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선료법 매력, 더 풀림의 매력, 여기 혜정연 매력을 얘기하라 하면 다 이렇게 뽑아내거든. 이것도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여튼 어쨌기나 저쨌기나 듣던 얘기하다가 별 얘기 다 나오는데 단디들어야 된다고 단디. 우리가 왜 단디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경상도 말이거든요. 오빠 혹시 용선료법 아세요? 단디들어라 하는 거. 예. 그거 불교적으로 되게 야한 얘기 있는데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밝혀줄게요. 단디 발악하는 그게 있어요. 단디 발악하는 거.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말씀을 갖다가 아주 단디 보고, 단디 듣고, 단디 말해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먼저 듣는 데부터 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아기가 왜 귀가 먼저 이렇게 열렸을까요? 엄마 말을 들어야 말을 하거든. 국어에서도 듣기, 말하기, 읽기예요. 그래서 듣는 것부터 이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주 이 마가복음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했는 거는 그만큼 듣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오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들어라. 먼저 듣기, 그다음에 깊이 들어라. 예. 이게 바로 핵심이 핵심. 먼저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말을 하는 건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오빠가 다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것도 반복되는, 지난주와 반복되는 얘기도 있었는데, 더 깊이 있게, 오늘 또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죄송해요. 아멘. 너희 화면 켰네. 네, 안녕하세요. 영미 언니하고 오늘 커플 옷을 입었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제목이 등불 아래냐, 헤아림 아래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헤아림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뭐 이제 술을 헤아린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등불과 상반되게 나오는 건 뭔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거지? 이렇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철 오빠 간증하실 때 판단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헤아림을 판단이라고 딱 얘기하시는데,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저는 최근에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가 고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고민스럽기는 한데, 이 고민이 뭐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어두운 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둠이 내겐 참 익숙한 곳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두운 데를 좋아했거든요.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은 나올 수 없으니까 즐긴다, 이렇게 이제 나를 위로하면서 산 거지만, 근데 참 있잖아요. 그 혼자 그 동굴 속에서 갇혀서 살던 시간들이 원체 길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걸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빠가 이제 선하자매 얘기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나라가 나를 지켜주듯이 나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불편한 게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불편하냐 하면 적응이 잘안 돼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적응이 잘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뭐지 기철 오빠가 간증하실 때 어떤 얘기 하셨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소통이 일어난다 이 얘기 하시면서 경계가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딱 듣는데 제가 갑자기 나를 보호하고 있던 어둠의 이 경계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로 나오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고. 왜냐하면, 제가 어두운 데 있어서 저도 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밝은 데 나오니까 내가 너무 훤히 보이는 게 너무 민망하고, 제가 적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느껴지는 대로, 제가 보여지는 대로, 거침없이 막 이야기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빛이 밝으니까, 그렇게 이제 막 표현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 경계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만큼 표현해야 하고, 얼만큼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니까, 점점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점점 입이 다물어지고, 처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의 그 형제자매들에게 말 그대로 너무 들이댄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표현도 하고, 쉽게 말하면, 고백을 계속 한 거죠. 고백을 계속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느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렇게 막, 했는데, 중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거리를 두고 살다가 또 있잖아요.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너무 다가서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처도 받게 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되게 위축됐던 것 같아요. 되게 위축되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감당이 잘안 됐어요. 감당이 잘안 되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쩔 줄 모르겠어서 그냥 또 멈춰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늘 그랬듯이.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 습관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한달 정도를 그냥 멈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직면에 있는 어떠함들에 대해서 마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함께 살고 싶거든요, 저도. 동굴 생활이 즐겁기만 했겠어요.
편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러니까 편하긴 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나도 사람이니까 함께 어울려 살고 싶고 함께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더라도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되게 모가 많이 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서 누군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라지고 맞춰지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연적인 그냥 삐죽삐죽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삐죽삐죽한 걸 보이기 싫어가지고 숨어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빛으로 걸어 나올수록 나도 몰랐던 그런 모난 부분들이 내 눈에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싫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용미 언니가 간증하면서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라 그 말하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지금까지는 좀 둥글둥글하고 무난한 사람인 척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야지 어울려 살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지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오늘은 갑자기 내가 언니 오빠들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그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필요하지만 내 앞에 계신 언니 오빠들의 은혜도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꼭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고 진짜 교회 안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제 눈에도 언니 오빠들이 한 가족으로 식구보다 더 끈끈한 식구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제 눈에도 너무 좋아 보였는데 전 항상 한발 물러서서 있었거든요. 괜찮아 난이 정도도 만족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나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하나도 안 괜찮았고 정말 정말 미숙하고 서툴고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쟤는 또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저는 교회에서 깊이 짜여지면서 언니 오빠들하고 함께 살고 싶거든요. 언니 오빠들한테 사랑받을 때 너무 좋고 관심 받을 때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사랑과 관심을 계속 받고 싶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좋고 저는 진짜 요즘 사는 게 너무 좋거든요. 진짜 죽지 못해 산다는 게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매일 아침에 눈뜰 때마다 너무 즐겁거든요. 그게 다 언니 오빠들 덕분이에요.
저 혼자 살면 이런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언니 오빠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을 늘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항상 좋은 일 있으면 아니야 아니야 적당히 좋아해 너무 좋아하면 나쁜 일이 곧올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라서 지금으로도 너무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데 자꾸 내가 페이스 조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을 계속 하고 나를 계속 주저앉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언니 오빠들한테 표현도 하고 또 그렇게 있잖아요. 응석도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살다 보니까 저는 마지로 태어나서 되게 점잖고 의젓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난 한 1년 정도의 시간 교회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도 푼수 같은 기질이 되게 많더라고요. 영면이나 허당이라고 표현했는데 허당일 수도 있고 푼수 같은 그런 기질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제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전 너무 좋고 언니 오빠들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안심이 되고 또 믿을 수 있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나라가 나를 지켜주듯이 나도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정말 관계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언니 오빠들하고 소통하면서 지내면서 또 들려주시는 말씀과 먹여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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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작에서 화면 키고 손목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들리세요? 아니, 주얼자매가 누군지 오늘 처음 본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은 제가 11시 모임에서 성윤원이 돌아가셨다고 모임을 싹 없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임 듣지 않는데도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서운한지. 그래서, 여기저기 뒤지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는가 하면,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늘 이렇게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기저기 뒤져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틀다 보니까 용성 오빠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해아래 있는 사람하고 또 어디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등불에 있는 사람하고, 그두 사람을 딱 봤을 때, 내가 등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사지에다가, 한, 니 탓이요.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니 탓이요. 근데, 우리가 그 해아래 있을 때는 내 탓이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는 사람인지 빛이 있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수 있는 게 남을 탓하면 내가 어둠에 있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탓하지 않고 인정하면, 아, 내가 그래도 위치가 정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난 평생 진짜 탓만 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교회를 만나서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위치가 회복이 되니까,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서울이고, 뭐, 인천이고, 그래서 거리가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는 아침에 갈때 뭐라는가 하면, 일찍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찍 와라.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은 해 떨어지기 전에 와라, 이랬는데, 겨울에 해 떨어지기 전에 5시 이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위치가 이제 이탈돼 있을 때는, 나도 이렇게 1시간 반씩이나 운전하고 오는 거 힘들다. 누가 이렇게 멀리 오랬냐. 막 이런 원망도 있고, 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복된 사람으로 보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일찍 오라는지. 예, 마음이 보이면 모든 게 감사가 돼요. 그리고 소정이랑 나랑 둘이서 이제 계속 한 7년을 같이 다녔거든요. 순정이 오빠 이제 용인에 있고. 그럼 소정이랑 둘이 오면 어떤 때는 이제 좀 늦을 때 있잖아요. 뭐 조금 많이 안 늦어요. 전뭐 늦어봤자 7시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늦게 왔다고 오빠가 화나 있어. 그러면 내가 위치에 회복돼 있을 때 뭐라는가 하면, 아, 하루 종일 보고 싶었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때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제 위치가 벗어나면 누나 놀다 왔냐? 나도 이 시간에 그렇게 멀리 오냐고. 진짜 죽을 뻔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내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상태의 문제더라고요. 내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이 잘 들릴 수도 있고 잘못 들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비밀이 알아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경연을 오빠 늘 하는 말이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모든 걸다 허락했다. 근데 오늘을 뺏어갔다, 사탄은. 근데 맞아요. 우리가 하루밖에 없는, 내가 살면서 보면서 그냥 하루살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05년부터 늘 오늘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데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함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최고 값지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한 20년 정도를 오늘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성윤 언니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진짜 오늘밖에 없다. 저녁 드시고 올라가서 주무셨다가 그냥 그대로 병원 가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근데 그렇게 돌아가실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다시 내가 도로 가져가면 네 것이 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진짜 그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산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주얼 자매가 찬찬히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잔잔한 은혜가 밀려오네요. 우리 안에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만들어진 것이고 나라고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라고 할수 나는 꼭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빛이 들어오면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이 세계에 들어와 살잖아요. 행복한 거는 행복하다고 표현 마음껏 해도 돼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희 오빠가 보고 그랬어요. 내가 그 위치가 회복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귀해 보이고 너무 소중해 보이던데, 아니, 그 MZ세대에서는 저렇게 펄펄 뛰는 게 맞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게 적응이 안 돼. 그랬더니 경연이 오빠가 나도 25살 때 그랬을 때 저랬던 기억이 나. 이래서 그렇다면 뭐 생명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는데 다 각자의 표현하는 생명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였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너무나도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혼으로 혼으로 낳아져서 혼으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명에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복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하다는 얘기할 수 있고, 저는, 형제가 아니었으면은 내 선한 맛에, 그렇게 그냥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다 나보고 괜찮다고 해도 형제만큼은 나보고 X표를 치는 거예요. 내 뼛속에 골고루 묻어 있는 그 선을 빼느냐고, 그 알량한 선을 빼느냐고. 그 선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진짜 각이 떠지니까 그 사람의 위치에 회복되면서, 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사람이 뭔지 모르고 살다 죽을 뻔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둘다 결혼해서 사는데, 근데 가끔 지니가 그래, 오빠랑 싸웠어,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말씀 들어.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아, 네 아빠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우리 지니가 나보고 하려면 엄마 말씀 떨어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말씀이 떨어지면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형제들과 살면 다시 이렇게 그 회복되잖아요. 저도 그냥 혼자 있으면은 너무나도 밋밋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주얼자매 얼굴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있잖아, 그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네. 처음 봤어요. 제가 이렇게 줌모임을 하면서 아예 몰랐던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용서 오빠, 우리가 만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오빠 말씀 듣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집, 저기 해그린 아파트 갔을 때, 그 양생애들인가 청년부들 우리 집에 와서 알게 하던 생각이 난다. 그때 그 모임, 그 집사 갖고 처음으로 모임주부로 문을 열었던 그 생각이 난다. 오빠가 나보고 계속 모임해라 해서 내가 못한다고 끝까지 안 했던 그 생각이 나네. 아우, 진짜. 그게 벌써 2005년도야. 18년 전이다.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네요. 진짜. 아유, 오늘 밤에 오빠 말씀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감을 말까? 화면 켰네? 미영아. 아멘. 저는, 안녕하세요. 처음 뵈요. 주얼이 통해서 성함은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저도 처음인데, 처음 신구식 교제 치고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 살짝 당황은 했지만, 저도 앞서서 그 간증했던 분들과 포함되는 게, 듣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그한 말씀이 오늘 크게 들렸습니다. 주얼이 얼굴을 잠깐 보니까, 저도 우울증에 걸려서, 저는 강박증이 심하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주얼이 제 힘듦을 주얼이한테 얘기했을 때 무덤덤하니 그렇게 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얼이 간증을 듣는데, 저렇게 본인이 가정을 거치면서도 저의 마음을 받아서 얘기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주얼이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제가 숨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주얼이가 제일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언니가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살자였거든요. 그래서 주얼이가, 그렇게 아까 같이 나눴던 아가서 그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말을 꼭, 이렇게 교재 안에서 하고 싶고, 예, 늘, 저도 조금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말이 조금 따둥따둥한데, 그 말씀 안 속에 그래도 힘이 들 때도 말씀 안에서 함께 이렇게 지내니까 회복되는 날이 오네요. 회복되는 날이 오고, 또 저도 사람 중독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약간 사람 중독이 있다고 얘기할 것처럼 사람이 너무 좋은데 다가오면 멀어지고 멀리 가면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교제 생활을 통해서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요즘이어서, 예, 저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는 누구를 대신해서 통과해 줄수 없다. 그 십자가의 그 지나가는 과정은 내가 나 홀로 이렇게, 걸어서, 씩씩하게 걸어서, 힘은 들었지만 통과를 하고 나니,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 형제 자매들이 보였어요. 보였고, 늘제 얘기하기 바빠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한번 간증할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는 속에 저 안, 뼛속 안까지, 암처럼 침범했던 그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주어리가 늘 언니 오빠께 감사하다는 말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리고 주어리가 차분하고 찬찬하고 하지만 제가 올 여름 땐가 주어리랑 깊이 교제를 하면서 함께 즐겁게 데이트를 했던 그 시간 속에 주어리를 보면은 너무 밝아요. 저를 한참 웃게 만드는 아이였거든요. 아마 그 달란트가 지금은 갑자기 드러낼 순 없지만 언젠간 그 저에게 보여졌던 그때 데이트를 하던 주얼이가 너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앞으로 주얼이를 쭉 지켜보시면 너무 활발하고 너무 장난꾸러기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슬피 어둠 속에서 울던 주얼이 나도 그랬다. 언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그래. 그러면서 늘 교제를 하게 되고 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방이 저에게 이끌어 주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고 아주 깊은 소식은 제가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우울증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예,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처음 들어 와서 너무 뜨겁네요. 오빠의 용성 오빠의 그 모든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헤아리기는 지금은 저는 아직 생명이 어려서 다 일일이 그 속을, 이해를 잘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들었던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저도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자매가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나는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그 나라에 저도 기쁨을 누리면서, 예, 이제는 애통해서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기쁨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게 해주신 저의 그 늪에 빠진 4일과, 기나긴 터널을 숨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1대1로 대하다가 여러 명이 오면은 멘붕 상태가 오면은 이게 말이 제가 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미워요.
쓰는 미와 시라. 네. 쌀잘 들고 왔습니다. 픽업자라고. 오늘 용성 오빠 말씀 어렵게 하셨나봐요. 다들 어렵다고 난리네요. 근데 애들 시험 칠때 보면 쉽다 하면 꼭 많이 틀려오던데, 아, 참 어렵다 하니. 그러네요. 아무튼 잘 들으셨나 봅니다. 전부 다. 아니, 귀로 듣는 거라고 귀가, 애기가 태어날 때 태아가 귀가 제일 먼저 열리고 돌아가실 때 귀가 제일 마지막에 이 닫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가 우리 엄마인데 내귀 알다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뭐 너무 귀가 팔랑귀라고 저보고 맨날 뭐 어디 밖에 내놓기가 무섭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도 많이 듣고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스물몇 살때그 대구 명성 웨딩에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결혼식장을 가다가 저때제 스물몇 살때 그때 약장사가 있었어요. 그 명성 웨딩 밑에서 막약 파는 장사가 있었는데, 그약 파는 아저씨가 이거 듣고 가면 좀 이따가 뱀이 다리 생긴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뱀 다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또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곧 보여준다, 곧 보여준다 하더니 계속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결국 결혼식 참석을 못하고 그거 보느라고. 근데 뱀 다리가 아니고 뭐 이상한 거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뭐뱀 다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뱀 다리 보여준다 해갖고 진짜 식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놓쳐가지고. 그래, 그러고 또뭐 이제 우리 선희자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거기에 빠져있다가 또못 가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선희가 저 처음 만나가지고 한참 만에 성선이 고향 친구가 있는데 걔 만나가지고 저보고 너 옛날에 이랬는데 하면서 막 이러니까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선희가 그 얘기할 때 내가, 야, 내가 진짜 귀 얇아가지고 수타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 얘기하시니까 그때 그 일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면서, 왜, 아,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만날 때 그 말을 했었거든요. 이 귀가 얇은 게 복이었나? 왜 남들은 야 거기 좀 이상하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강의를 듣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그 상도쌤 보통 말씀하실 때뭐한100% 말하면 그중에 70%는 교회 얘기고 공부 얘기는 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수첩에 그때 이제 생협 강의할 때, 생협에서 성수학부모 강의를 할때 보니까 내 수첩에 대부분이 다가 공부 방법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상도박이 했던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런 얘기 했던 그런 것들이 제게 매국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듣고, 이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정말 귀로 듣는다 보다 아까 오빠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새겨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새겨 들어서 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내 마음 심중 깊은 곳에 있던 어떤 내 가난함과 그 하나님 말씀이 뭔가 둘이가 딱 있잖아요. 짝이 딱 맞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맞아진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내 깊은 심중에 있는 내 마음을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낙타, 왜 마두금 소리라고 있잖아요. 낙타가 아기 놓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젖도 물리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대요. 그럴 때그 진짜 그 경험 많은 그 산파는 그 낙타에게 마두금 소리를 들려준다 하더라고요. 그 마두금 소리를 들려주면 그 낙타가 거기에서 마음을 치유받고 그 다시 아기를 그 자기 새끼를 젖먹인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힘없고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늘 이제 나도 주어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늘 생각했던 거죠. 그다 밝은데, 다 밝고 좋은데 그 문을 닫고, 오빠가 예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이 있고 또 남이 아는 자신이 있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자신, 내가 남들은 다 아는데, 남들은 다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마치 있잖아요. 이 말씀하신 분은 나를 아는 듯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는가 봐요. 그 말씀이 내 깊은 곳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까지 침투해서 나를 딱 이끌어내는데, 그때 이 말씀이 진짜 마음 깊이 새겨지고 듣더라고요. 마두금 소리처럼.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 인생에 있던 골골이 그한 말씀, 한 경험 안에서 그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다음에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되고 이러는데, 제가 다시는 그 향방 없는 다름질 같은 있잖아요. 다른 소리에 귀가 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그때 왜 대구역에 가면 봉고차 막 있어가지고 사람 막 태워가지고 물건 팔고 막 그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가끔씩 있잖아요. 들고 가고 막 이랬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인지 그때부터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안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말씀 앞으로만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저보고 불나방 같다 하고 막 이랬거든요. 쟤는 마치 그 죽을 줄 모르고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빛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그런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제가 되돌아서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전혀 후회가 됨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아, 내가 이 말씀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오늘 또그 우리 나경이하고 성희하고 저하고 그 성윤 언니 그 장례식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 세 명이 앉아가지고 그 카페에 앉아가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처음 이제 말씀 만났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돌아보니까 37, 36이 나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36, 37 보면 MZ세대들 보는 마음인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가난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랬을까?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성희하고 나경이가 상도쌤 집그 이사 처음 입주할 때그집 청소해주면서, 그 먼지가 막몇 센치씩 쌓여있는 그 집을 청소해주면서, 그 청소하는 자기들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울면서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게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일로 하라고 했으면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마 그게 우리 깊은 곳을 알아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그 말씀 앞으로 이끌려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헤아림을 받는다는 건참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제가 토요일 날, 아, 일요일 날, 그 이거 월요일에도 내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일요일 날그 주백 언니랑 그 미라한테 아침에 제가 11시에 좀 만나자고 했어요. 오전 교회 가기 전에. 내가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어떤 마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그 제가 위로를 받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치유가 돼, 그게 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귀로 들리는 말씀으로는 이게 잘안 되고 그 상대하고 대화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두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두 사람은 내 말을 쳐내지 않고 나를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가 먹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마음,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오래 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미라도 2PM 생겨서 알게 됐고, 주백 언니도 2PM 생기면서 알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딱 어떤 마음이 딱 생기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라는 아침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빠가지고 이제 그 근원이도 이렇게 뭐 케어하다가 나와야 되고 이런데도 내가 그 수고로운 마음이 막 마음 때문에 전화를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만나자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내가, 아, 이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 마음이, 그날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이 내쳐지지 않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함께 만나고, 그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만나지고 또 누구에게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이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와서 제가 교제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던 그 고민이나 마음들이 이렇게 막휙 날아가던데,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것이 내게 전부인 걸로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고, 또막 이게 생각 안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생각 안에서 가둬져가지고 그 무덤 같은 속을 늘 살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걸 말로 해서 물어봐야 되겠구나, 질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든다는 게 그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상상 안에서 제가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듣고 묻고 듣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는 세계에 내가 살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 헤아림이 있는 세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목사님께 그 아까 종저저 용성 오빠께서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이 말이 참 이렇게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말이네요.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나라. 이게 우리는 나눠졌다고 생각하고 갈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것이 아니고, 나눠지지 않는 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 안에서 내가 이게 땅에 기반이 잡히는 것처럼 있잖아요. 내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내 발이 놓여 있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래서 참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더, 연경아. 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많이 들은 걸로 만족하고, 막 빨리 하려고 메모를 막 했는데, 아마 그렇게 다할 수는 없고, 정지영이, 정말 머리가 좋고 일취월장하는 게 너무 참 아주 고무적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좋습니다. 또 선아, 오선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지금 현재적 경험을 해나가는 오선아, 아, 대단합니다.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조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하여튼 오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한 대, 두대 이렇게 다루는 말, 그거 말을 하는 거죠, 오빠? 말통. 말통. 그치? 말통에다가 놓겠느냐? 여기 또 여기 새번역 그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말은 이제 그런 말이고 침상 밑에 두겠느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도 두는 게 아니고 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밝게 둔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저녁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불빛 아래, 등불 아래, 등불 앞에 이렇게 모여 앉은 그 모습이 연상이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혹시 영민아, 조문하고 응, 돌아가는 길 영민이. 같은데? 응, 맞아, 맞아. 영민이. 영민이 한마디 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이고, 막 시간이 막 그냥. 예. 아, 네, 저는 잘 조문하고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또 경주로 가서 내일 또 일을 봐야 되고, 또 내일 일 끝나면 또 강릉으로 가서 또 일을 봐야 되고, 강릉 끝나면 다시 또 서울로 가야 되고, 지금 시즌이 이제 입찰 시즌이어서 내일은 수자원 공사 입찰 PT가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고, 오늘 또 조문하고 왔는데, 어쨌든 뭐다 만나고 왔고, 다 인사드리고 오고, 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다시금 예전의 모습이 떠오르고 해서 좋았습니다. 좋았고.
오늘 말씀은 또 다시 내일 이동하면서 듣겠지만, 그 듣는다는, 또 등을 위에 둔다는, 어쨌든 다 듣지 못하겠지만, 듣게 되니까, 등이 위에서 불을 밝히게 되니까, 보여지고 알아지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이 그냥 오늘 간증 들으면서 알아졌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여태 이 말씀을 들어서 이빛 아래에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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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갈탄이세요. 아멘. 네, 이따와. 저는 아까 손 들었다가 내려버렸는데, 관절 많이 있었나? 혹시 손태기 형할수 있나요? 승태기 오빠. 마무리해 주세요, 손태기님. 아, 오늘 저 뭐야 듣는 걸로 저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선하고 심플하네. 미영이 간증, 주얼이 간증 나도 잘 들었습니다. 아멘. 파이팅 힘내세요. 아멘. 아멘 예수, 승태기 감사합니다. 오빠. 간단하게 미영이 정리하세요. 용성 오빠, 헤아림이라는 게 우리 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다 이거하고 다른 건가 봐요. 어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오빠 말씀을 못 들어서.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말은 네네. 판단, 판단. 아,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만 할게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으면 내 방식대로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제국에 오고 난 뒤부터는 제가 들으려고 노력 한 번도 안 했어요.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했어.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굳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거는 또내 것으로 남아요. 근데 들려오는 거, 말 그대로 아까 기철 형제가 말했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워지어 있는 사람에게는 꼭 들어야 할 말을 들려오시는 거야. 아, 그걸 이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집중해서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심 없이. 그런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데, 이게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네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을 쓴 요한은 성령에 힘입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성현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근데 영성현주의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제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 제일 뒤에 보면
듣는 내용보다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아까 지영이도 그런 말을 했지. 듣는 말씀보다 태도를 말씀하신 것. 내용보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말씀을 받는 흙의 위치가 아닌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고. 정리하면서 등불 아래 살면 내가 보이고 헤아림 어두움 아래 살면 남이 보인다. 결국은 판단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했는데 오늘 되게 이제 마음이 쓸린 거는 다른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1917년판 신약전서 마가복음 나왔잖아요. 저는 눈에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엄마야. 아침 저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옆에서 어린 제가 이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 성경이 지금 내 손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그런데 이 성경 1917년판이니까 우리나라 대부흥시대죠.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가 이거 아침 저녁으로 또 무슨 시조에 읽듯이 몸을 흔들거리면서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또 읽고 하던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 예수 신앙을 물려줬거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듣는 것.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죄다 했으니까 성령이 아니면 내가 못 듣잖아요. 내 마음으로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내 마음으로 듣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는 조건 아니면 그러한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우리의 자세 그런 자리에서 오늘 그 미영이가 어제부터 연거푸 이틀 동안 빗장을 열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약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미영이가 생명의 영웅에 이끌려서 이 말씀 앞으로 빗장을 열고 들어오는 이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어렵고 안 어렵고 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영으로 찾아오시니까 아무 염려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리에서 이렇게 몸으로 건축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또 금요일 날 뵙기로 하고 이와야 폭파. 용성 오빠 마이크 꺼져 있어요. 그 끝내기 전에 한 사람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1917년판 신약전서 이거를
몽고에 넣으면서 이거 무속 형제가 이거 칠수 있겠나 싶었다고. 우리 아래 한 걸로 이게 안 쳐진다고요, 이게. 야, 근데 무속 형제를 해냈어요. 해내서 얼마나 또제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이 신약 전서가 1917년 판인데 이게 한 1917년에 원산판인데 침례교회에서 이거를 출판을 해냈는데 일제 강점기에서 일본 경찰들이 6,500권을 압수해서 불태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판을 하려고 찾았는데 울릉도에서 85세 된두 분이 요거를 가지고 있어갖고 할렐루야. 83년도에 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60년이 지나서 지금 제 손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네. 우리가 지나간 60년 뒤에 어떤 또 말씀이 남아 있는 그 영원한 말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 안에서 혹은 성경 밖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쏟아져 나와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섭,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아멘. 폭파할까요? 아멘. 잘 아멘. 있어요. 폭파는 건설이다. 네? 폭파는 건축이다. 알겠습니다. 폭파합니다. 하나, 둘, 셋.